자, 20세기 후반에 연구자들은 추구했다. 했던 것을 추구해, 할 것을 추구해. 그치? 그래서 추구라는 거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뭐, 노력했다 해도 돼요. 추구했다 하면 좀 말이 잘안 쓰는 거라. 그치? 뭐 하려고? 측정하려. 노력했다. 물음표 없으면 뭐 주동? 의 주동. 그래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여기까지가 의문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어고, 그 다음 리무브드가, 아니, 미안, 무브드가 동사죠.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리, 어떤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죠. 뉴스, 소문, 어떤 혁신이 무브드, 뭐 했는지, 이동했는지. 그래서 이게 속도가 사실은 점점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그러니까 휴대전화. 말 그대로 2G도 아니고 1G인가 그거는. 아무튼 2G 막 폴더블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대중화되는 데한 진짜 한 4, 5년은 걸린 것 같아요. 한 3년은 최소 걸린 것 같고. 근데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3년은 더 걸렸을 것 같은데. 5년은 5년은 걸린 것 같아. 근데 스마트폰은 한 1년? 네, 1년 정도 걸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페북이 뭐한 1, 2년 걸렸다고 하면, 인스타는 뭐 6개월? 뭐 틱톡은 뭐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자, 최근에, 연구는 해즈, 보여줬다 이거죠. 보여줬다. 뭐 연구가 제시받았다면 이상하고, 연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좀 봐! 이렇게 보여줬죠. 뭐뭐라는 것을. That, 아이디어. 심지어 어떤 것도? 감정적? 그쵸. 이거 뭐라고요? 상황, 예. 감정 상태와 상황. 근데 이거, 감정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감정과 상황을 어떻게 묶은 거야? 그치? 어? 상황은 상황이고, 감정은 감정이지. 네, 아무튼. 그러한 아이디어가, 뭐될수 있더라? 전파? 될수 있더라, 이거죠. 뭘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거죠. 아, 여기 SNS 아니에요. 이거 저번에 해석 잘못해가지고. 원래 요즘 하도 SNS가 많아가지고 소셜 네트워크 나오면 무조건 SNS로 봤는데 카카오톡이나 페북으로 봤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진짜 뭐예요? 그쵸, 인간관계죠. 에?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자, 인간관계망을 통해서도 생각은 뭐 당연히 전달되고요. 심지어 감정적인 상태, 나의 감정적인 상태라든지 나의 어떤 상황, 뭐 나의 상황 하니까 좀 말이 된다, 그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걸로 통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뭐 당연한 것을 실험으로 했나 싶기도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러한 컨테이전이 뭐지? 그쵸, 전염, 트랜스미션이죠. 뭐 되는 거? 전파. 이런 전염의 종류의 이런 종류. 전염의 네. 증거는 증거가 주어니까 뭐 써야 돼? is. 분명하다 이거죠. 분명하다. 뭐 예시도 별로 와닿지도 않고. 자, 그래서 학구적인 룸메와 같이 사는 학생들이 주어 학생들이죠? 네, 뭐 이것도 뭐 해냈을까? 좀더 뭐가 된다? 학구적이게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감정은 아니고 뭐야? 상황인가요? 정신 상태인가? 아무튼 정신 상태가 지금 전파된 거잖아요. 자, 디너. 그리고 그 폭식하시는 헤비. 무겁죠? 폭식하니까. 무겁게 먹는 사람 옆에 앉아있는, 다이너스. 누구들은? 사람은 더 많이 먹는다. 아, 너무 재미가 없어서. 당연한 거 얘기해서. 그러나, 이 사람에 따르면, 아, 여기 좀 뭔가 다른 게 나올까봐. 자, 우리는 cannot transmit. 전파할 수는 없더라 이거죠. 아, 그치. 그래서 웬만해서 옆에 친구 따라하는 경향이 일반적인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이제 좀 재밌는 얘기 나오네. 자, 이것도 전파되긴 돼요. 아, 이거 맞잖아. 이거 행동이자 행동. 지금 이거 처묵처묵하는 거랑 공부는 어떻게 할까? 열심 열심. 에? 처묵처묵 열심 열심. 이러한 행동들이 뭐예요? 전파되잖아. 근데 여기 뭐할수 없댔어?
전파 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받는 거죠. 네. 근데 머치 비욘드. 옆에 있는 사람 나랑 별로 친하진 않는데, 근데 머치 비욘드 훨씬 훨씬 넘어가 아니라 많이 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거요? 전파가 안 된다 이거야. 자, 이거 몇 단계?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A가 아니 나라 합시다. 나가 있고 나의 친구니까 A죠. A의 친구죠. B죠. 그 다음에 B의 친구니까 C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파되는데 얘가 안 된다고 했잖아. 얘가. 그쵸. 얘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사랑하지 않아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예? 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친구의 친구까지는 되는데 아 이게 전파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네? 전파되는데 얘는 안 되더라 이거죠. 넘사벽이 있더라. 네? 네, 넘사벽이 있더라. 자, 달리 얘기하자면 3단계 넘어서까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세퍼레이션은 써요. 분리의 3단계? 어? 예, 분리의 3단계 좀 이상한데. 떨어짐? 예. 그래서 3단계의 뭐? 떨어짐. 네. 떨어짐 좀 어감이 안 좋다. 자, 그다음에 비커전 하면 원인 나온다 했죠? 그다음에 결과 나온다 했는데 뭐 원인이죠. 여기 결과부터 얘기해 버렸으니까. 3단계까지는 안 돼. 2단계까지 친구의 친구까지만 사랑할 수 있어.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사랑 이거는 이제 거짓이다 이거죠. 예? 예. 자, 그 대놓고 결론부터 얘기했으니까 그 이유 얘기해야죠.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 전파와 아이디어의 수용. 전파를 했는데 전파까지는 돼. 왜 TV로도 틀잖아. 근데 수용. 따라쟁이. 수용. 뭐 따라하기죠? 뭐 약간 아까 위에 따라한다 했잖아. 담배가 아니라 공부하고. 그쵸? 또 뭐 한다고 했지? 그치. 먹는 거. 따라하기. 자, 따라하기는 필요하다 이거죠. 뭐가? 강력한 연결이 필요하다 이거죠. 아무나 따라하는 게야.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둘이 뭔가 관계가 있나 본데? 어? 그치? 친구의 친구까지는 되겠는데? 아, 그래. 생각해보면 그러네. 뷔페 가서도 우리가 아무 데나 앉아서 먹는 거 아니잖아. 최소한 나의 가족의 아시는 분. 거기에 앉아서 먹으니까. 친구의 친구 관계네. 거의. 생판 모르는 사람은 아니네. 그치? 그래서 이런, 먹는 거 따라하기까지는 필요하다. 강력한 유대가. 단순히, 뭐 하는 거 이상해? 그치. 편지, 중계 전달해주는 거라든지, 어떤 그, 정보 전달. 그 이상의 관계를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편지 전달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체부잖아, 우체부. 그래서 우체부 그 집배원 아저씨보다 더 강력한, 그 관계가 필요하다 이거죠. 집배원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해주면은, 고지고대로 안 듣고 그냥 이렇게 흘러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얘가? 예. 네. 근데 그게 나의 아버지의, 뭐, 동생분, 작은아버지시면은 듣는다 이거죠. 예? 근데 그 작은아버지의 친구분은 안 들을 수 있다. 아, 딱 와닿네.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까지는 내가 말하면 응, 듣는데, 그 친구의 친구분이 뭐라고 하면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뭐지 이거? 잠깐만. 왜 되시지? 특정한 고용 기회가 존재한다? 그 대시죠. 이거 쓸데없이 왜 고용이 왜 나와? 이 커뮤니케이션 대시죠. 예, 커뮤니케이션 댓, 그 다음에 뭐 레터 댓 해도 될 것 같아. 동격의 대시죠. 그래서 뭐뭐라는 정보 전달이죠. 얘가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정보 전달이라고 봐야 되고 동격의 대시입니다. 동격의 대. 라라라라 하면 뭐 쓴다고? 대 써야 돼요. 댓. 뭐뭐라는. 그래서 특정한 뭐가 직장이 직장 기회가 뭐한다는 있다는 그쵸? 존재한다는 어떤 정보 전달 전달해주는 것 그 이상의 유대관계가 있을 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더라 이거죠. 야 저기
뭐 이때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거 말고도 친구의 친구까지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2단계까지는. 단순히 뭐 하는 것? 아는 것. 사람들이 뭐 하지 않다? 아니구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것은, 거절 그냥 무슨 취급? 예, 단수 취급. 단순히 사람을 아는 거예요. SA 거꾸로 하면 as죠? 예, 그래서 same 다음에 as 나와요. 단순히 사람들을 아는 것은 카카오톡이죠? 친구, 그쵸? 알죠? 좀 알죠? 은? 같다 같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애들이 내 말을 안 듣나? 직접적인 관계 있는데. 숙제와 이러면 잘안 듣던데 애들이. 카카오톡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뭐 하는 거? 영향을 줄수 있는 것과 그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써요. 써요. 영향에다 붙였고. 여기에서 말하는 영향은 상대를 뭐 하게 한다? 변화. 그쵸, 변화. 그래서 상대가 수용하고, 변화 모방까지 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영향 줘요. 영향을 줘서 그들이 뭐 하도록? 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혹은 과식하도록 영향을 줄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이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더 먹어. 이래서 더안 먹는다 이거죠. 예. 자, 모방은 진실로 가장 진실한 형태의 아첨이긴 하지, 하긴 하다. 아첨이다. 뭐할때 그것이 뭘지라도 무의식적이더라도 이거죠. 한번 이게 뭐 저번에 설명했는데. 그래서 모방은 진정. 근데 모방이라는 것은 써요. 행동, 생각, 행동, 수용, 모방이죠. 네? 예, 변화 뭐 이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진실한 형태의 아첨이다. 여러분 저번에 소크라테스 걸고도 얘기했는데, 아첨을요 일단은 가장 진실한 형태의 칭찬이라 합시다. 칭찬. 칭찬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의도. 방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의도를 가진 방법이죠, 방법. 변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그냥 칭찬이다라고 합시다. 네. 자, 비록 그게 뭐 할지라도 무의식적이라도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칭찬을 하더라도, 아, 칭찬을 억지로 그거 하자. 칭찬 왜 하지? 칭찬 왜? 뭐 이렇게 합시다. 친해지려고. 그래서 친해지려고 뭐 인간관계. 인간관계 생각해보세요. 그 2단계 인간관계.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시다. 아, 죄송해요. 그냥 이거에 아니면은 외울 수 없을 것 같아. 그치? 갑자기 뜬금없이 아첨이 왜 나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내가 3단계 있는 사람한테 칭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인간관계일 때만 할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2단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다. 2단계의 모습이 바로 모방까지도 이어지더라 이거죠. 아니 뭐 이게 너무 억진데 이렇게 이해합시다. 칭찬은 인간 2단계로 되기 위한 어떤 방법인데 이게 바로 곧 뭐다? 모방으로 이어지더라. 이렇게 하면 이해되죠? 근데 모방이 무의식적이다 이거죠. 우리가 모방을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아, 얘는 나에게 칭찬 줄수 있는 사람이니까 가까운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거지로 칭찬을 2단계, 아까 3단계까지는 안 된댔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다시 한번. 아는 것은 영향을 주는 것과, 여기, 뭐, 이거 카카오톡 친구가 이제 여기 끊어야죠. 이렇게 끊어야 돼서. 자, 그래서 단순히 카카오 친구처럼 아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줄수 있는 것과는 같지가 않다. 그치?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그쵸? 2단계. 아첨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어? 내가 정말 얘 마음을 녹였다가 뭐 얼렸다가 풀어줄 수 있는 이 정도 돼야 뭔가 모방까지도 이어지더라. 이렇게 정리하면은 끝났어. 자, 맞아, 참.